차라리 매운탕인데 뜯어서 좀 먹다가 냉겨놓은 거고요. 이거 다 먹었네요? 예, 한 마리 다 먹었어요. 아, 밤마다 저희 마트에 도둑이 들어와서요. 다 버리시는 거예요, 그냥? 예, 다 버려야 돼요. 저기 뭐 소시지도 있고 사료도 있고 한우 뚝불도 있고 여기 그죠? 이런 것도 많이 먹었는데 하필이면 꼭 왜 생명공인지 모르겠어요. 아, 지가 먹고 싶은데 먹으면 좋은데 안 먹으니까 그것도 참 까다롭네. 그 막 고양이가.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네요. 매장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. 여기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대. 구멍으로. 여기도 먹었네. 여기도 쪽꽃.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고양이가 인형 보고 놀래서 안 먹을까봐, 네,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. 와, 그 잘못 땡겨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를 밟으면 어디로 갔는지 나오거든요. 나왔어요, 나왔어요, 나왔어요. 이쪽으로 지나갔어요, 지금. 개인형 보고 놀래서 지금 이쪽으로 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깔아놓은 형광물질 그걸 밟았으니까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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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잖아요. 네? 네. 이쪽으로 왔어요. 이쪽 여기도 있죠. 네. 오! 구멍. 아, 이 뒤에 구멍이 있었네. 어, 있다! 있다! 어, 진짜 있어요? 그냥 우리를 보고 그냥 계속 웃고 있었겠네, 이 고양이들. 그렇죠. 아니, 전망대네. 예. 네. 네. 일단은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요. 외견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. 독립한 지는 한 2개월 안쪽, 2, 3개월 안쪽 그 정도로 보여요. 마트에 있으면서 먹을 거는 다 먹어서 이제 변도 잘 들어 있고요. 살 많이 쪘네. 네, 실컷 먹었어 아주. 이쁘게 생겼네. 아, 이쁘네. 안산에 저희 공장이 있는데 네.
거기 저희 사장님이 입양해서 벌써 키운다고 하더라고요. 잘 가서 잘 행복히 살아.